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2017년 춘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은혜 받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순 없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지역 곳곳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2017년 춘계 대신방 소식 김보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7년 춘계 대신방이 지난 3월 14일 인천 부계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성, 오산, 서울 양천구 등 많은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안성 기도처에는 그동안 거리가 멀어 주일에만 서울 본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부산, 마산, 광천, 익산, 부여 등 지역 성도들로 가득 찼고 오산 성전에는 새신자들도 함께 참석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한 윤석전 담임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하나님의 양심을 보여주셨으니 이 사랑을 깨닫고 믿어 순종하려는 나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이 하나 될 때 신앙생활의 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애타게 외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부어주시는 축복, 예수 피의 공로로 죄를 회개케 해 의인이 되게 하는 재건의 능력, 불행을 해결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으니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삶을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처음 저희 교회 왔고 등록하고 마침 오늘 이제 신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듣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또한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처음 뵀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진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3이지만 학교를 빠지게 되었는데 1년에 한 번뿐인 춘계대신방이니까 이렇게 한 번은 빠지는 건 괜찮겠다. 하지만 큰 공백이 있잖아요. 큰 공백을 집에 가서 채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춘계대신방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가 전도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죄송하고 앞으로는 전도 많이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길 바라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뜨거운 포옹으로 격려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 꽃망울이 몇 번의 꽃샘추위와 시련을 겪듯이 연세중학교의 성도 모두 세상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죄와 맞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천국 갈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김보리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할 신학생들이 분명한 이유를 갖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석전 목사가 침례신학대학원을 찾았습니다. 장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윤석전 목사와 함께하는 침례신학대학원 영적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침례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심어하는 선배로서 이번 강의를 통해 교회와 각 기관 운영을 배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담고자 많은 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주의 종으로 앞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할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신학교에 왜 왔는지, 무엇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냥 목회를 하겠다는 막연함이 아닌 확실한 이유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자원으로 목회하고자 신학교에 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인지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일획이라도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주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역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학교를 맞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책하며 이로 인해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므로 이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버리고 죄된 모습을 회개하여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목회의 자원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신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아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어 염색하고 귀고리하며 세상 풍속 마귀 형상을 닮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목사를 세상 직업의 하나로 여기며 싹군의 기질을 부렸던 죄 등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사랑의 목소리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회가 됐고 또한 목사님께서 싹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보니 제가 싹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수로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시대에 영적 희망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학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교수로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74억의 인구의 미래는 목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목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목회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천국 가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장선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석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목사님 건강하시고 뒤에서 기도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목사 안수받고 실천 목회 연구원 가서 세미나 듣는 그날이 꼭 있기를 바라고 제가 제 24차 중고등부 성에 내 생에 너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라 라는 그 수련회 때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한번 안수받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날도 하나님이 꼭 이루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목사님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진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목회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지만 혹시 뵙지 못한다면 꼭 천국에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목사님의 사역하는 길에 기도로 뒤에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영원한 개척교회라는 정신으로 이어온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설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설립 감사예배 소식 박영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86년 3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지하성전에서 시작된 연세중앙교회는 영원구원에 온 마음을 기울여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며
현재의 공동 대성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교회는 설립 3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윤석 전 담임 목사는 교회 개척 전 죽을 병에 걸리고 연희동 성전은 곰팡내가 풍기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예수로 자유, 진리로 자유만 선포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 찾는 사람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해 교회가 부흥했다며 교회 부흥의 비결이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했습니다. 윤석 전 목사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죄와 저주로 지옥 갈 사람들을 예수로 해방시키도록 복음 전해 영원 살리는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는데 감사함으로 동참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예수 피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며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 속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영식 목사의 축사, 이봉수 목사의 권면사, 안병렬 목사의 격려사, 이대직 원로 목사의 축도로 연세중앙교회 설립 31주년 감사예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2일은 설립 감사 기념행사로 창작 뮤지컬 유관순이 공연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윤석 전 담임 목사가 직접 각색에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유관순의 모습을 보며 성도들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설립감사 행사로 색소폰 연주자인 추지영 자매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이전과 달리 색다른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추지영 자매의 진실한 간증과 함께 색소폰으로 드리는 수준급의 찬양 연주, 특히 깜짝 등장한 엔게이지 찬양대와 함께한 무대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새신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엔 청년들의 플래시몹 공연으로 전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31년 동안을 한결같이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불행의 열정이 불타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교회로, 피 흘려주신 은혜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교회로, 이 피를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감사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써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 74억 인구의 영혼 구령을 위해 주님께서 감동하신 아프리카 등 해외 성회와 해외 1000개 교회 건축과 국내 미자립 교회 지원, 국내외 성회를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부로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고 영혼 구령의 뜻을 이루는 연세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박영광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는 전교인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 기간입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일 2시간씩 진행되는 이 신령한 기회는 수많은 기도응답과 간증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통곡과 눈물로써 죄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셨고 육체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기업이자 걸린 기도는 전심으로 부르짖되 응답하실 하나님을 겨냥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고 각종 문제 해결과 병 고침은 물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실 때까지 기도하리라는 믿음과 각오입니다. 이 기간만큼은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삶의 일순위로 두고 꾸준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죽도록 전도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전도라는 것 잊지 마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히 예수를 전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외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어떤 세력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나라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복음사역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